현재는 양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출렁이면서 1%대 내림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안함과 더불어서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요. 현재 구간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조금씩 출렁이는데요. 낙폭을 줄이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떨구게 되면서 지금은 1%대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이렇게 어두운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2,400선까지 붕괴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1.2% 정도의 낙폭으로 2,38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2,390선도 하회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거래 대금은 2조 원대 중반대로 관측됩니다. 분봉 차트 보시죠. 네, 오늘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시작했고요. 이후에 10시 구간에 살짝 올라오게 되면서 이때 낙폭을 줄이면서 1% 안쪽까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2,400선 정도를 눈앞에 뒀는데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되면서 현재는 2,390선을 이탈한 상태입니다. 오늘의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수급 흐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개인이 매수하는 흐름 2,590억 원 사자세로 관측되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지금 개장 후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632억 원까지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기관 쪽을 보시면 1,057억 원으로 매도를 하고 있을 때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고 오히려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그리고 다른 수급 주체들은 매수하는 그런 흐름 들이 관측됩니다. 오늘 역시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도세 현재 1,057억 원까지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입니다. 네, 역시나 지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하락하는 섹터들이 대다수고요. 그 가운데서 의료정밀 섹터가 2.3%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SD바이오센서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1,400억 원 정도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 17.4% 감소한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SD바이오센서의 하락 영향으로 의료정밀까지 2%대 내림세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증권업종 2%대 낙폭을 포함해서 금융업종 전반적으로도 1.6%대 하락세인데요. 계속해서 시장이 지금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은행주들에 대해서 SVB 파이낸셜 쇼크가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금융업 섹터를 함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뉴욕 증시에서도 이렇게 은행주들이 부진했던 만큼 오늘 금융 관련 종목들의 흐름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이 목재 섹터도 2% 현재는 하락으로 관측됩니다. 의약품 섹터도 1.7%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네, 반면에 오르는 섹터들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보험업종만이 강보합권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보험업종에서는 그래도 좀 저평가됐다는 분석과 더불어서 새로운 회계 기준이 적용이 됐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덕분에 보험업종이 지금은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건설업종도 약보합권으로 그래도 이 시장 대비해서는 양호한 모습을 가져갑니다. DL, ENC라든지 최근에 수주가 있었던 대형주들 위주로 시세를 방어하는 모습 가져가고요. 운송장비, 철강금속, 음식료품은 현재 1% 안쪽에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소에서 업종별로도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 시장도 1% 훨씬 넘게 하락하고요. 지금은 음봉이 길어지더니 결국 2%까지 크게 밀립니다. 792포인트 선 나타내면서 거래 대금은 4조 원대 초반대입니다. 분봉 차트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도 오늘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이후에 낙폭을 좀 줄이는가 싶더니 지금 다시 한번 크게 낙폭이 깊어지면서 1시간 이후 이렇게 저점 부근에 다다르 있습니다. 800선 이탈은 물론이고요. 지금은 790선대 초반대까지 크게 지수가 후퇴한 상황입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수근이 개인이 받쳐주는 모습이고요. 1964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쌍끌이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228억 원 매도 우위고요. 기관 역시 731억 원 매도로 현재는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특징주들 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체적으로 거래소 쪽을 보시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특히나 후발주자 위주로 선별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DI 동일부터 체크를 해보시면요. 국내 최대 배터리용 알루미늄밥 제조업체 동일 알루미늄의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 알루미늄이 3개 라인을 동시에 확충하는데요. 이 알루미늄밥의 매출 증가로 DI 동일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현재 구간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1% 정도 오른 22,900원의 시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티라이오텍은 현재 거래 제한폭까지 오른 상황인데요. 하락장 속에서도 확실히 2차전지 쪽으로 크게 묶인다면 이렇게 시세가 나는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개최되는 인터배터리 2023에서 2차전지 특화 패키지 서비스를 보인다는 소식이 오늘장 큰 폭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어제장부터 계속해서 움직였던 석경AT, 오늘도 19% 상승하며 41,150원 구간입니다. 봉화물계의 결정구조를 갖는 새로운 리튬이온 전도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이틀째 주가를 급등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양자기술과 관련된 이야기 정부 쪽에서도 이렇게 모멘텀을 좀 걸고 있는데요. 신기술로 지목이 됐고요. 지금 상승세가 오늘까지도 지속되는 흐름 관측됩니다. 네, 먼저 살펴보시면요. 국가정보원 측에서도 양자음호 통신 제품에 대해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양자음호는 양자 역학의 특성을 이용해서 암호를 만들고 해독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양자음호는 통신만으로 불가능한 다양한 암호화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신기술로 또 지목이 되면서 챗GPT 이후에 또 다른 신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CS가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 15% 급등세로 현재 주가 만원 돌파한 1570원 지나가고 있고요. 아이윈 플러스도 오늘 7%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넷은 개별적으로 매각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붙고 있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 터치하면서 거의 6% 상승 흐름입니다. 현재 주가는 12,42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줍니다. 네, 어제와 좀 유사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로봇 관련 종목들 오늘 오전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대차가 지분 인수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한 종목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과 더불어서 오늘자 급등이 나왔는데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로봇주들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들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금 지목이 된 상태인데요. 실제 현대차는 로봇 관련 스타트업을 분사시키는 등 로봇 사업에도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일 로보틱스가 11%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3만 900원 터치 중이고요. SPG 보시면 현재 7%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RS 오토메이션도 5% 정도 오르면서 15,260원 부근 대체적인 로봇 관련 종목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 함께 움직임 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특징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10시 구간 시황센터였습니다.